퍼포먼스로 행사 개막을 알리는 이곳은 서울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개회식을 친환경 운전의 생활화를 위해 열린 운전왕 선발대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안내장치가 부착된 30대 차량이 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 이 차로 다 가는 거예요? 네,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아직 일정할 겁니다. 급제동하지 말기. 경제속도 네. 준수하기. 감속하지 말기. 작년에 운전왕 대회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1등 했어가지고 이번에도 지난해 우승자 왔습니다. 오, 2연승? 아, 진짜 경주하는 것 같아요. 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제야의 고수부터 신흥 강자까지 저마다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지는데 그런데 속도가 겨우 시속 22km라니요. 저는 연비를 중요시하려면 이제 뭐 그렇게 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운전법 하나, 시동 후 시속 20km로 천천히 출발하면 연료의 10%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아, 시동 5%.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는 2인 1조로 서울 월드컵 공원에서 인천 서구의 반환점을 돌아서 총 60km를 주행하는데요. 연료 소모량과 친환경 운전 수칙 준수 여부로 운전왕을 선발합니다. 친환경 운전법 2, 주행 시 급제동 급가속만 피해도 30%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요. 셋, 적정속도 60에서 80km를 유지하면 20%의 연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연간 240만 원의 연료를 소비할 때 친환경 운전만으로 약 48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죠. 드디어 참가자들이 결승 라인에 들어섰습니다. 긴장했어요. 어려워. 평상시랑 좀 다르죠? 연비 좋게 하기 위해서 예, 창문을 닫고 예,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 면허증 따는 느낌일 것 같아요. 부상으로 상급 대고 운전왕 타이틀에 상장과 부상에 영예까지 안았는데요. 네. 대기오염도 줄이고 또 탄소 배출도 줄이면서 경제적인 손실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친환경 운전이다. 표준 연비보다 29% 정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안전은 물론 연비 높이고 자연도 지키는 일석삼조 운전 습관. 여러분도 오늘부터 친환경 운전왕 되어주실 거죠?